그 길거리 천사죠. 저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랬는데, 지금 그 암 치료차 여기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. 아이고, 잠깐만. 추운데 괜찮아? 아, 김철민 씨. 김철민 씨. 또 선행하면 떠오르는 분이죠. 잘 버티니까. 응? 너무 고맙다. 저기 현민이가 우리가 김학민 씨도 왔어 오늘. 제가 일단은 폐암 사기고요. 이 뼈로 다 저혈이 상태예요. 뼈로? 뼈 말고? 원뼈. 전이. 몸에 뼈를 다 전이라고 하는 상태예요. 모금운동 하는 게 꼭 왜냐면 사람 많이 모이는 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매연가스에 노출되고 먼지에 노출되고 그 소음에 노출되면서 그 길거리에서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금운동 해갖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기록을 한번 네가 세워야 돼. 그래서 야 코미디언 김철민이 10년을 버텼다. 20년을 버텼다. 버텨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저기 그래, 선배님들 위해서 노래 한 번. 야, 너 힘 만들어? 야, 목소리가 뭐. 아, 죄송합니다. 노래 한 곡. 박수 한번 치자. 야. 온 세상 푸르던 젊은 날에는 가난의 사랑도 박탈당하고 역마살로 한 세상 떠돌았지요. 걸음마다 그리운 이름들 떠올라서 하늘을 쳐다보면 눈시울이 쳐졌지요. 생각하면 부질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. 그래도 이제는 알 수 있지요. 키 큰 미루나무로 살아갑니다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잘 들어오셨어요. 혹시 주문자명 어떻게 예약하셨지요? 아, 괜찮아입니다. 괜찮아. 괜찮아. 맥관 씨. I'm okay. 예, yeah, I'm okay. 괜찮아. 모두 뭐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신 것 같네요. 네. 아, 좋습니다. 목소리가 아주. 네, 에너지도 있고. 에너지가 있어요. 예. 예. 저희가 뭐 땡 나와도 괜찮다 이거죠? 아, 괜찮아요. 오. 신청곡이 뭐지? 신청곡이 뭐지요? 노래 주문 어떤 노래 주문해 놓을까요? 예, 괜찮아. 괜찮아. 진주의. 진주에 괜찮아요? 난 그건 난 괜찮아고 괜찮아 잘될 거야. 아, 노래는 김철민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요. 예, 괜찮아. 김철민 선배님? 내가 알기로는 지금 좀 시골 쪽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. 자, 앞쪽에 길 보이시죠? 네네네. 들어와! 들어와! 들어와. 네. 자, 쭉 들어오세요. 쭉 들어오시고. 어머님! 어, 안녕하세요! 어서 오세요! 네, 아, 저는 뭐 개가수 김철민입니다. 이야. 감사합니다! 그 마로니에 공원에 딱 그 형님 존이 있잖아요. 들어와, 정말 스펙타클합니다. 괜찮아, 괜찮아 해가지고 설마 했거든요, 목소리가. 대한민국 최고의 긍정의 에너지잖아요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또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네. 건강해 주시고 그러니까 모르시죠? 저는 알죠. 어렸을 때 신인 때부터 제가 알트에서만 봤을 거예요. 예. 제가 알트에서만 봤을 거예요. 예. 대학로에서 공연할 때 공연장보다 야외 노천에 형님 공연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. 공원이. 표를 파는 공연장들은 좀 잘 안 됐거든요. 아, 그 정도에. 그 정도로 뭐 대단하셨던 분이세요. 예. 거의 한 20년 넘게. 그, 아, 예. 작년 내가 30년. 그러니까요. 30주년이세요. 30주년. 예.
저는 지금 마지막 단계인 4기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나서 입원했을 때는 뭐 산소호흡기도 착용하고 있었고 골반이나 몸의 뼈로 다 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뭐 곧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요. 또 방사선 치료하고 있고. 형님 이렇게 뵈면요. 전혀 몸이 아프시다는 걸 못 느낄 정도로. 아무래도 제가 있는 곳이 양평의 산속인데요. 양평이요? 예, 예. 거기에 요양시설이 갖춰진 곳 그쪽에서 있는데 거기 있으면은 그냥 사방팔방 다 산이에요. 그렇죠. 예. 새소리, 물소리, 자연 속에서 잘 견뎌내고 있고요. 일단 저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요. 예. 괜찮아. 그러니까 뭐 그 병원 갔다 오셨던 결과를 항상 또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고 같이 응원하게 되고 좋아지시고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거든요. 네. 폐가 처음에 4.25 정도의 크기였는데 3.53 정도로 줄었더라고요. 암이 좀 간에 퍼졌던 게 심각하게 네 군데가 있었는데 세 군데가 완전히 사라졌고 한 군데가 미세하게 남았거든요. 의료진도 뭐 좀 놀라워도 하시고요. 처음에는 노래 한 소절 부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분 정도 노래를 해도 뜨겁고 30, 40분 걸어도 걸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됐고 제가 또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요. 예. 나왔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김재민 씨의 노래를 들어줘야 되거든요. 그럼요. 희망적이잖아요. 오늘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형님 나오셨지만 네. 듣다가 음이탈이라도 나면 가차 없이 땡이라는 말씀 조심히. 괜찮아 이거. 괜찮아. 유행어예요. 괜찮아. 대한민국 2020년 가장 아름다운 유행어. 네. 괜찮아. 괜찮아. 자 그러면 예. 들어가죠. 김철민님의 괜찮아 음악. 들어와! 들어와! 다 아파요. 사실 아픈데 그걸 잊으려고 해요. 지금 쪽 가슴 두 군데 마약 패치를 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. 마약 패치가 없으면 진통이 심해서
아. 오, 나는 내가 올랐어요, 지금. 오, 모든 분들을 다 안아주는 그치. 그런 노래예요. 울어도 괜찮고, 네. 웃어도 괜찮고. 저도 정말 한 5개월 만에 노래 부른 것 같아요. 네. 괜찮아요.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. 이 노래는 김철민 노래예요. 괜찮아가 24만 나옵니다. 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정말 그게 큰 항암 효과, 항암 역할을 한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네, 앞으로의 또 목표나 긍정이 또 한마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하루하루가 저한테 선물입니다. 이 좋은 선물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고 싶고요. 전국에 또 우리 암 하루분들 다 완쾌되라 믿고요. 예, 맞습니다. 다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은 겁니다. 형님 진짜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거예요. 다시 대학로에서 좀 뵙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.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좋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그 좋은 선물 시간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저는 매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렌즈는 없나? 이게 안 없는데. 아니 항상 트레이드마크로. 얹으세요. 그렇죠. 그래도 이제 안경을 알 닦을 때 하고 이렇게 닦고. 정말 괜찮아요. 개그감이 하이 퀄리티예요. 자주 저도 좀 이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네 제대로 한번 뽑으시죠. 앞으로 건강 쪽으로 들어가. 형님 화이팅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화이팅 하세요. 사랑합니다. 아니 근데 진짜 목소리가 그때 그 목소리 그대로 그 힘이 있는 그 괜찮아를 3번 고르겠습니다. 3번 느낌 좋은데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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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10만 원이요? 괜찮아요?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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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만 원 괜찮아. 고맙습니다. 오늘 10만 원 타가지고요.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. 고맙습니다. 다시 한번 느낀 건데요.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저 자신도 지금 땅을 치고 회의를 합니다. 사실은 허리 이런 데 아프면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좀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